안녕하세요. 닥터 페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죠. 오늘은 전혀 편집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그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보톡스가 뭐냐면은 주름을 줄이는 치료제이긴 한데 그 원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뇌에서 신경을 써서 어떤 근육을 수축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경을 통해서 그 신경 자극이 근육으로 가서 그 근육이 수축을 해서 그 위에 있는 피부가 수축을 하니까 이렇게 주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보톡스는 이 신경이 아세트콜린을 통해서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 요 중간을 차단해 주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톡스 뭐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뭐 이마 쪽, 뭐 눈가 쪽, 뭐 미간 뭐 이런 데 많이 쓰이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부위 중에 하나죠. 자, 이마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위로 쳐다보시면은 이마 쪽은 이렇게 이제 주름을 쭉쭉 하게 하는 이제 부위인데 오늘 사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마 보톡스를 좀 얕게 놓는 게 효과가 좋은지 좀 깊게 놓는 게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한 논문은 요거 요 논문을 제가 참고했고요. 뭐 사실 이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부위와 다르게 이마 쪽에 있는 보톡스를 시술할 때는 얕게, 즉 피부 자체, 진피층에 직접 놓는 방식으로 시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보톡스는 근육에다가 주사를 놓고 그 주사에 의해서 근육이 덜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 쪽에 직접 놓는 게 효과 적이겠죠. 그런데 왜 이마는 직접 근육층에 놓지 않을까요? 자, 지금 한번 본인 이마를 한번 눌러보세요. 바로 단단하게 뼈가 바로만 느껴지시죠? 근데 얼굴에 다른 부위를 이렇게 눌러보면 좀 푹신푹신하게 좀 이렇게 살이 많잖아요. 이마 쪽은 두께가 아무리 두꺼워도 1cm를 넘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이걸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보톡스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 부위에 이렇게 부분 놓게 되는데 보톡스를 놓게 되면 이렇게 확산이 되겠잖아요.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건 보통 뭐 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약 1cm 정도 확산된다라고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마 쪽은 두께가 1cm 미만이라 그랬죠. 그러면 굳이 깊게 보톡스를 놓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효과를 낸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오늘 막 하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이마 쪽 그 우리가 보통 직접 깊은 근육층이 아니라 진피층에 놓으면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진피층에 넣어도 충분히 이제 근육을 가게 되는데 우리 특히 이마 쪽에 있는 종이처럼 얇은 근육들은 그 밑에 있는 뼈 쪽보다는 위층에 있는 피부 쪽에 이렇게 그물처럼 착 붙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깊이 근육을 주사하기보다는 얕게 직접 진피층에 넣으면 이 가지를 친 쪽에 있는 이 상부층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이 효과가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요즘에 스킨 보톡스 많이 하시잖아요. 보톡스를 직접 근육이 아닌 진피에 놓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공이 조금 좁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보톡스가 아세트콜린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피지 분비를 조금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얼굴의 홍조도 조금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피부 자체에 놓음으로써 얻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깊게 놓을 필요가 없죠. 자, 또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마 보톡스를 놓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는 한 번에 끝내는데 이마 보톡스인 경우는 저는 두 번에 나눠서 놓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마 보톡스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눈이 조금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뭐 보톡스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겠는데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죠. 이게 단점인데 또 다른 말로는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원위치가 된 장점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보통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용량으로 한 번에 놓았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눈이 무겁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까지는 아니겠지만 돌아오긴 하겠지만 몇 개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약간 부드럽게 주사를 놓았다. 그러면 2주 있다가 부족하면 한 번 더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두 번 나눠서 놓는데 뭐 다른 부위는 거의 한 번에 놓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마 보톡스인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눈이 무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복잡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마 이쪽을 잘라서 이렇게 본다면 표층에 있는 근육은 주로 아까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주름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고 밑에 있는 깊이 있는 근육은 눈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인 주름을 줄이는 쪽에 더 포커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을 약해 놓고 상대적으로 뭐 깊이 확산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깊은 층에는 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눈이 좀 무거워지는 빈도가 확실히 얕게 놓았을 때는 그 빈도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즉 부작용이 적다. 뭐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좀 복잡하게 했는데 하여튼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커피 좀 먹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이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장점만 말씀드렸잖아요. 단점도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게 주사를 놓으면 진피증에 얕게 놓으면 어떠한 주사제든지 통증이 조금 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깊이 놓으면 통증이 덜해요. 그래서 진피증에 놓으면 단점은 조금 아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뭐 마취크림 바르고 또 통증이 너무 부담되신다고 하면은 아이싱을 하고 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논문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진피층에 직접 놓는 것과 근육층에 놓는 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근육층에 놓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오래 가더라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논문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제가 참고한 논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에 하면은 재밌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직접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 또 직접 그 근전도 검사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네 테스트했어요. 깊이 놓았을 때, 얕게 놨을 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깊게 하든 얕게 하든 똑같다. 지속기간도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이쪽 페이퍼에서의 말은 결국은 뭐 딱 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마인 경우에는 얕게 놓는 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얕게 놓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하고 있고 저도 뭐 보톡스를 뭐 적지 않게 하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최소한 이마인 경우에는 저도 진피층에 아까 놓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부위는 당연히 근육층에 놓지만 이전에도 깊게 놓아봤지만 역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얕게 놓든 깊게 놓든 효과 면에서 효과 지속성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피층에 얕게 조금 여러 군데 나눠서 놓으니까 확실히 좀 결과가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환자분들이 선생님 보톡스 맞았더니 피부 결도 약간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진피층에 많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진피층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마에 한정된 거고요. 다른 부위는 당연히 해당 부분 근육에 직접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보톡스, 그 중에서 이마 보톡스를 과연 어떤 층에 어떻게 놓는 것이 더 유리한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이마 보톡스 맞는데 많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